강진의 한 산골 마을이 난데없는 기업형 축사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.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고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5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아 귀촌한 부부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. 지난 여름 양계장 설립을 겨우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기업형 돼지 축사가 새로운 근심거리로 등장했습니다. 정말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다 싶을 때 축사가 들어온다니까 암담하고요. 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기업형 축사가 들어설 곳은 동룡산 자락. 주민들은 주작산 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고 바로 옆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도안면은 물론 인근 해남 주민들까지 나서 축사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. 이 밑에 농촌 용수로 쓰는 물이 오염되고 또 냄새, 그다음에 뭐 가축 역병이 왔을 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. 최근에는 반대하는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돈을 살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또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 불신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강진구는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현재는 그 사업자에게 보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. 보안이 완료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암 개석과 수려한 풍광 때문에 한옥마을과 각종 체험장, 농원들이 들어선 강진의 대표적 친환경 지호로 꼽히는 봉황리. 주민들끼리도 반목과 대립이 심해지는 등 조용한 산골마을이 축사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